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무속의 모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신개점 무속인 토크쇼 신들의 지혜 MC 황영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야! 네, 저는 알면 할수록 정말 따뜻한 온돌 같은 여자 MC 김하정입니다. 아, 오늘 레드예요. 따뜻하게. 레드예요. 아, 네. 불입니다. 예. 네, 저는 엄마 같고 누나 같고 이모 같은 무속인 백마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벌써 그 신들의 지혜가 4회차예요. 네네. 아,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을 이끌고 있고 네. 실제로 여기 나오신 분들이 다 잘 풀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박수 받는 일인데 네. 혹시라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럼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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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들의 지혜는요. 신들의 지혜를 전해주는 무속인들의 진솔한 모습을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또 그 무속에 관한 정말 궁금해하는 그런 네. 궁금증을 파헤쳐보는 그런 프로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요 프로만 딱 보면은 이제 무속에 관한 얘기는 아, 거의 전문가 수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한 3회만 보면은 거의 전문가예요. 그럼요. 네. 반응이 정말 뜨거운데 네. 우리 백마 장군님 요 신들의 지혜 반응 좀 어떻습니까? 아, 요즘 네. 이 신들의 지혜를 보고 너무 네. 반갑다고 아. 선생님들 너무 좋다고 네네. 반응이 너무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그만큼 네. 이제 우리 신들의 지혜를 보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겠죠. 실물보다 낫다고 하시죠. 저요? 아, 네. 아니, 화면보다 실물. 아, 죄송해요. 아니, 죄송해요. 네. 화면보다 실물 좋다고 하기는 하는데 하늘빨이 안 봤나 봐. 나, 네. 네. 어쨌든 여러분들 아, 좀 더 가까이서 보셔야 됩니다. 예. 그럼요. 훨씬 더 예쁘시다는 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어때요? 좀 반응이 어떻게 좀 하정 씨는? 저는 진짜 이 프로그램 보고 네. 네. 정말 이거 리얼이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네네. 그 제가 항상 리얼이다. 100% 리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네네. 네. 좋습니다. 진짜 리얼인데. 예. 진짜 저희 리얼이죠. 정말 리얼입니다. 예. 네. 거짓 방송하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이 여기 모아서 신들의 지혜 4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시간을 맞아요. 저희가 대한민국의 용하다는 무속인 네 분을 모셔봤는데요. 네. 어떤 분들이실지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혜인 선녀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신의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 혜인 선녀입니다. 아, 느낌은 네. 약간 포스는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나온 그런 이러고 느낌이에요. 돼, 이러고 해야 돼. 이러고. 안녕하세요. 혜인 선녀. 잘 부탁드려요. 이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굉장히 고우십니다. 네. 네. 다음 분. 재석궁님. 네. 안녕하세요. 전 수원에서 신의 제자길을 가고 있는 재석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왠지 저는 친근감이 듭니다. 네, 또 네. 유재석 선배님을 제가 존경하기 때문에 네. 재석궁. 아. 그래서 제가 정말 예, 좋아하는 이름이고 네. 재석궁은 뭐 재석 이게 어떤 뜻인가요? 뭐 궁, 재석, 궁. 재석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무속인들이 다 위하는 자미궁이라 그래서 네네네. 예, 예. 전체적으로 진짜 그 제일 큰 이제 종교적으로 말하면 제일 큰 집안의 궁이에요. 아, 네네네.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네, 네. 다음은 네. 천병아님. 네. 네, 안녕하세요. 남양주에 사는 신의 제자 천병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은요, 방울신녀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 부산에서 온 방울신녀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방울 같아요, 정말. 다 왜 미인만 자꾸. 그러게, 다 미인. 저번에도 다 미인만 왔어요. 네. 이번에도 또 다 얼굴도 너무 작으시고. 아, 네. 성형외과 갔다 와야 되는 거야. 아니, 신께서는 그런 것까진 못해주나 봐요. 그렇게 못해주지. 얼굴 좀 작게 해달라. 아, 나 정말 어디 깎고 와야 되나 봐. 다 네. 요만식해, 다 네. 얼굴이. 신이 못하는 건 경락으로 좀 해주시면 어디 그렇게 할까요? 병원에. 어디가 좋아요? 경락 신으로 한번 계속 뒤틀어야 돼요. 얼굴을 내 작아질 겁니다. 너무 아파. 자, 그러면 시작해보세요. 다음 코너는 어떤 코너죠? 네, 다음 코너는요. 이분들이 어떻게 신을 모시게 되었고 그 전에는 네. 어떤 삶을 사시게 되었는지 네. 네. 그 모습을 보여드리는 그 순서입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네. 첫 아이가 나면서부터 제가 머리가 아팠어요. 머리를 찍고 뭘 해도 다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진통제. 하루에 7, 8개 아니면 많으면 10개씩 먹으면 이제 내가
허당을 걷는 거예요. 그 약에 취해서. 이제 그러고 살고 이제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이제 이게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전 처음으로 이제 어느 무속인 집을 이제 인연 줘서 갔더니 이제 그런 말 하는데도 이제 제가 안 믿었지요. 근데 이제 내가 정말 죽겠으니까 살려주세요가 이제 스스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서 내가 신을 받게 돼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어느 날 내가 기도를 가니까 어느 산 할머니가 몇 년 됐냐 이러세요. 그래서 내가 한 5, 6년 됐는데요 이랬더니 아이고 흥 이러더니 한 10년 돼야 무당밥을 먹기 시작을 한다 이런 말씀에 그때는 콧방이 꼈지요. 또 그 할머니 말이 명답이었어요. 한 번도 머리 두통으로 고통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좋아요. 안 아픈 게 좋은 거예요. 네. 7살 때부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듣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신받기 직전에는 뭔가에 홀린 듯이 태백산 꼭대기를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제 태백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내려와서 가족들을 앉혀놓고 얘기를 했죠. 나 이제 죽는다고. 마지막 기회인데 나 죽는 게 두렵지 않지만 나의 이런 가물이 자식들한테 내려갈까 봐 두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일주일인가 후부터 이유 없이 막 아파서 응급실에 매일 실려가다가 결국에는 제자의 길을 가게 됐죠. 뭐 귀신을 보기 시작하는데 정말 정상으로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아침 저녁으로 보고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조상이 저한테 실려갖고 막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그러니까 누구 말 맞다나 좀 약간 미쳤다고 생각하겠죠. 머리에 막 정말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안 돼서서 무당집을 처음 간 거예요. 갔는데 이미 신이 다 와 있다. 너무나 묵은 신이었고 내 점을 한번 봐봐라 그러는데 그 무당 되시는 선생님 점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미 너는 말문이 터져서 내린 것도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받긴 받았는데 처음에는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크게 저는 사실은 아프지도 않았고 내가 무당이 돼야 되나? 맞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점을 보러 가면 무당이 무조건 돼야 된대요. 꼭 간대요, 제가. 그래서 조금 안 되는 거 말고는 크게 뭐 나쁜 건 없었어요. 근데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가게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은 정말 막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셨다던데 저는 그런 게 너무 없어서 제가 제자가 맞나 그런 생각을 사실 했거든요. 근데 뭐 그냥 신을 받고 모시게 되고 신구술을 하고 나니까 아, 이런 존재감이 계시구나, 있구나. 그때 처처히 알게 됐어요, 저는. 우리 선생님들 지금 화면 보니까 뭐 신을 받게 된 이유가 정말 네.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사연도 네네. 있고 있는데 네. 혹시 그 상담자들 중에 뭐 이런 좀 사연이 있는 분이 있는지 좀 물어보고 싶은데 네. 우리 혜인 선녀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신당에 중년의 남성분이 한번 방문을 하셨는데요. 네. 점사를 볼 때 딱 한마디를 했어요. 죽을 준비를 다 하고 오셨냐고. 근데 그분이 정말 한 달이라는 시간에 죽을 준비를 다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신당에 찾아들었는데 점사보다는 위로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네. 시간이 지난 후에 잘 지내고 있다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참 많이 뿌듯했습니다. 와, 죽을 준비를 다 하고 네. 왔다는 거죠? 아니,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을 준비 다 하고 오겠어요. 그러게. 많이 울었어요. 아, 무슨 얘기를 좀 하셨어요, 그때 좀? 그때는 이제 제가 중년의 남성분보다 살아온 세월이 짧지만 네네. 저도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제 경험으로 인해서 저도 극복했던 거를 이제 참고해서 네. 위로를 많이 해드렸죠. 지금은 어떻게 너무 잘 삽니까? 어떻습니까? 그분께서요? 네. 그분께서는 그냥 지금 평범하게 한 가정의 아빠로서 네. 잘 지내고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게 제일 잘 사는 그게 거죠. 제일 좋은 거예요. 네네네, 맞아요. 네. 네네. 그리고 우리 재석국님? 아, 예, 저는 그 두 부부가 정말 위기에 놓여 있을 때 네네. 네, 정말 두 부부가 이제 안 살겠다고 네. 배는 이렇게 남산마라 갖고 왔습니다. 어머, 어머. 임신이 된 네, 상태인데도? 이제, 예, 아기를 셋째를 가졌는데 한 7개월 넘었어요. 그래서 네. 내가 이런 게 있으니까 아, 요거를 한번 좀 우리가 예법을 통해서 좀 한번 풀어보고 가시겠는가 아니면 그렇죠. 너무 후회가 많지 않겠습니까? 네. 이 아이한테도 이제 부모로서 재고 네. 이제 그렇게 해서 정말 그 부부가 지금 정말 너무 잘 살아요.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좋습니다. 요즘은 젊은 분들이 네, 맞습니다. 성격 차이 나면 그냥 딱 이혼을 하잖아요. 네, 보지를 않아요. 우리가 기계 고장나면 수리하죠. 네, 그렇죠. 수리도 한번 좀 해보고 좀 기름칠 때 해보고서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분들이 그 이혼 AS 분들이군요. 그런가?
아닌가? 거의 신고 같은. 네. 찾아오면 다 예세하고 다 살게 하는군요. 네네네. 아, 좋습니다. 네네. 다음 우리 방원 신녀님. 아, 네. 기억에 남는 사연은 네. 저도 우리 재석궁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부부가 이혼 위기에 있었는데 아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아기 때문에.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사연을 보니 네. 저희가 이제 신적으로 이렇게 네. 보니까 이제 유산을 했던 7개월 정도 된 아기 유산을 했던 애가 가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이가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영의 힘을 빌려서 이제 좋은 데로 좋은 이제 보내드렸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은 애 셋 놓고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애를 셋이나 낳았어요? 네네네.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고 네. 나서. 그러니까 태안이 형은 잘 네. 보내드리고 네. 나니 부부도 원활해지고 그렇죠. 또 애도 또 생겨서 행복한 가정이 됐다. 네, 제일 기억에 남는 거예요. 와, 여기만 네. 있으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서프라이즈예요, 좀. 서프라이즈야. 네. 다음은요, 천병암님. 네. 네, 안녕하세요. 사례자 중에 빙의에 걸린 많잖아요. 진짜 예. 속상한 일이에요. 점을 보러 왔는데 몸을 너무 많이 몸이 그러니까 수전증 흔들듯이 주체를 못하고 흔들면서 점을 보러 왔는데 그 보니까 그 자살 연가가 이렇게 붙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갖다 저희가 빙의굿을 해서 네.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네네. 정말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네. 빙의굿 하고 나서 그 좋은 곳으로 보내드리고 나서 네네. 정말 지금은 살이 얼마나 찌고 잘 먹고 잘 사는지 네, 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생명의 은인이라고 와서 지금도 네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네. 다녀서 신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속인들이 또 이런 것 때문에 네. 행복해서 살죠. 네. 나쁜 말 들어보고 누가 하겠어요. 아, 정말 오늘 네 분 선생 대단하십니다. 네. 네. 인생을 정말 많이들 바꿔놓으셨는데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의 네. 주제 네. 뭘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요. 네. 바로 개명이나 성형을 하면 인생이 바뀔까요? 바뀔까요? 네. 특히 이제 연예인분들 네네. 같은 경우는 과거 사진을 절대로 공개 안 하죠. 안 하죠. 공개하는 순간, 네. 누구야?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깜짝 놀라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성형을 하고 나면 정말 네. 인생도 바뀌는 건지 네. 우리 하정 씨에게 좀 묻고 싶습니다. 아, 왜 저한테? 저는 사실은 잘 그런 부분은 모르겠어요. 네. 저는 잘 모르겠는데.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앞으로 이제 혹시라도 성형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죠? 앞으로도 그럴 일 없어요. 없죠. 아, 지금도 네. 충분한데 왜 할까요? 백마장군님한테 저는 빨리 묻고 싶어요. 네. 아, 성형을 하면 뭐 완전히 다 바뀌진 않으나. 아, 그래? 아, 그럼요. 다르다. 나는 성형을 하면 좀 옷이 조금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요? 네. 자, 우리 선생님들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우리 방울신녀님부터 한번 성형하고 이러면 좀 인생이 좀 바뀔까요? 확. 네. 그렇다고 봅니다. 저도요. 네, 우리 여기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자신감이 첫째고요. 그렇죠. 예, 삶의 의지가 생기고 자신감이 첫째고 왜 여자들이 뭐라도 하나 건드리고 나면 예, 힘이 나잖아요. 기분도 좋아지고. 그 자신감. 네네. 그런 자신감에서 어떤 우리가 엔돌핀이라 그러잖아요. 예, 사주에서도 저희가 기운과 기운에서 움직인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보면은 기분이 좋다? 아, 아니야. 그냥 나빠. 이거 기운에서 움직인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러면 내가 이제 기분이 좋아지고 네. 예, 웃어지고 그러면서 자신감이 생기면서 좋은 일도 생기는 것 같고 예,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천명암 씨. 예.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운이라는 거는 타고난 운과 네. 스스로 노력해서 바꿔가는 운이 있거든요. 네. 근데 개명이나 성형은 아마 그런 종류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성형이 잘된 성형으로서 뭔가 아까 얘기했듯이 운을 받긴 하지만 잘못된 성형으로 인해서 오히려 인생이 더 안 좋게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형이 잘 됐을 때는 잘 되고 그렇죠. 만약 네. 잘못됐으면 망가지는 거겠죠. 네, 맞아요. 개명은 또 개명해서 잘 된 사람도 있고 네, 네, 또 안 된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대략 본 그 이름이 더 잘 된 네, 사람이 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 네네. 다음은 재석궁님. 예, 사주팔자하고 그 개명하고 성형은 거의 동등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네. 사주팔자에서 없는 것, 부족한 것을 내가 이름을 개명으로 바꿔주는 게 명확하고요. 네. 근본은 바뀔 수가 없으세요. 엄마, 아버지가 준 그 뼈와 이 살은 바꿀 수가 없지만
네, 내가 성형을 함으로써 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선생님들처럼 네. 정말 내가 자신감, 네, 내가 맞아요. 이제 이름을 바꿔서 이쁜 이름으로 바뀌었다. 그럼 네. 아, 내가 이쁜 짓을 해야지 하는 이런 마음가짐, 태도가 네. 틀려진다고 생각을 네, 네,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본인이 지금까지 살았던 것을 조금이나마 이제 앞으로 살면서 그거에 보탬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건 분명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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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혜인 선생님. 네. 일단 저희 강신무들은 신령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사례자를 통 이제 상담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관상을 보는 관상학자도 아니고 개명을 하는 철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단정지어서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운명이 바뀌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는 네.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네. 예를 들어 배경이 좋고 환경도 좋은데 인상이 좋지 않아 비즈니스하거나 네. 사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좀 성형이 필요하다 하면은 성형을 도움을 받아 네.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나 내 가을 성형하네. 실제로 얼굴 줄이려. 그렇죠. 실제로 연예인분들 중에 네네. 얼굴 바꾸고 정말 인생 확 튄 사람 네. 되게 많아요.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 선배님 중에 그 한 분은 네. 눈만 바꿨는데 인생이 확 폈어요. 그랬어요? 박명수 선배님이랑. 할 때마다 정말 계속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들은 얘기로는 네. 그 관상, 타고난 관상보다 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맞아요. 이제 마음에서 자신감이 우러나고 그러면은 맞아요. 관상도 좋아져가지고 인생도 핀다 이런 얘기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네. 관상이든 괴명이든 모든 게 자기 마음에 따라서 뭐 수술이 안 됐으면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수술을 조금 건드려서 내가 눈을 딱 뜨고 남들이 저를 쳐다보고 숙이지 않고 얼굴 들고 다닐 수 있고 또 뭐 만약에 이름이 명자야. 명자. 네. 네. 지희 그러면 뭔가 이쁘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쁘지. 아까 저기 재석공님 네. 말하듯이 이쁜 행동을 하게 된다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네. 개명이나 성형을 하면 인생이 바뀌는가. 네, 네 분의 네. 그 선생님들의 말씀 잘 들어봤고요. 네네. 그러면은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마장님 두 번째 주제 뭐죠?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시청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재물을 상승하는 비법이 있습니까? 정말 오늘 주제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제가 꼭 배워야 돼요. 네. 배우세요. 오늘 이거 무조건 배워야 됩니다. 오늘 네네. 이 시청자분들 이거 네네. 계속 붙들고 있을 겁니다, 지금. 재물. 네. 재물. 네. 네. 저는 그 재물을 높이는 방법 중에 네. 그 지갑을요, 빨간색이나 황금색 지갑을 들고 다니면 재물이 많이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 그래요? 들었어요. 제 생각이 맞는지 아니 그런 말이 네. 그런 옛말이 있어요. 네. 빨간색은 재수했다 해서 빨간색을 들고 다니고. 근데 나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죠 그죠. 나 잘 모르겠어요. 아니 중국에도 홍바오라고 네. 빨간색으로 이렇게 봉투 만들어서 주고 뭐 이런 게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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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이 있다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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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이 있다고. 네. 우리 선생님들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혜인 전녀님. 비법 좀 알려주세요. 네. 재물 대표. 좀 나눠주세요. 누구나 네. 다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들은 다 똑같지만 네. 그래도 본인들의 노력이 첫 번째인 것 같고 노력 네. 없이는 신령님께서도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집안에 뭐 그림을 걸어놓으면 방금 뭐 빨간 지갑 이런 거 네. 하면 뭐 돈 들어온다고 하시는데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노력과 환경과 배경과 운과 운. 모든 게 다 일치하고 맞아야 재물운을 상승시키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재석국님 비법 뭐 네. 있을까요? 아 글쎄요. 비법 있으면 저부터 하겠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네네. 아니 뭐 세상에 뭐 돈이 들어온다는데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역경이 네. 겹쳤을 때 정말 내가 우리가 이제 오행에서 모카투금수에서 정말 색깔을 말하듯이 그 색깔이 내 사주팔자가 내 운명에서 이제 좀 부족할 때 네. 이제 그런 색깔로 인해서 내가 이제 만약에 네 기둥 여덟 글자에 재가 없다 이러면 그때 이제 내가 재가 없는 그 색깔이 무엇일까를 알아서 네. 그 색깔을 내가 좀 좋아하게 입고 우리가 이제 무속인들이 이제 비방을 할 때 너는 이런 게 없으니까 뭐 검정색 속옷을 입어라 뭐 파란색 속옷을 입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듯이 우리가 이제 그런 게 부족한 색깔을 보태줌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거기에 조금씩 약간의 이제 도움이 되는 거지. 네. 네 우리가 이제 지금 혜인선녀 말씀하신 것처럼 노력 없이는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네. 저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으면 저부터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겠어요. 네. 네. 다음은 네. 천명암님. 네.
앞에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인생은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건 맞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청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청결. 네, 집안에 들어오는 초입에 현관은 운을 불러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현관이 항상 깨끗해야 되고 네. 가지런하게 신발들이 항상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그치? 한 가지 저는 실령님한테 받은 비법이 하나 있어요. 네. 네, 제가 이거는 공개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네. 급전이 필요할 때,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네. 박바가지 있죠. 네. 박바가지에다가 찹쌀. 네. 찹쌀을 갖다가 넣기 전에 그 밑에다가, 만원짜리 세 장을 넣고, 네. 콩 12개, 검은 네. 콩 12개를 넣고, 박바가지 위에다가 찹쌀을 갖다가 네. 얹어서, 네. 금고통 위에나 아니면 쌀독. 네. 그 위에다 놓으시면요 급하게 돈이 들어오는 비법이 하나 있습니다. 얼른 적어. 얼른 적어. 얼른 적어. 얼른 적어. 금고통 없고 쌀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없으면 들어오는 입구 오른쪽으로. 네네네네네. 아, 정말 그 딱 찔린 게 다 적었어요? 네네. 적었는데 신발장이 난리 났지? 거의 없어요. 다 신발 난리 났어. 누가 들어오기도 싫을 집이야. 신발 정리 좀 하세요. 애들 키우니까 그래요. 아, 신발 정리하고 신발장 하나 사야겠어요. 네. 네. 다음은 방울신녀님. 네. 아, 많은 선생님들 말씀을 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걸 다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원래 그래요. 네. 저도 첫째는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노력 없이는 되는 게 없다. 네. 다 어디 가시면 그러시잖아요. 뭐, 파괴살이 많다, 뭐가 네. 많다, 충이 많다. 네. 그러면. 나는 원래 팔개가 많아, 나가는 게 많아 한다고 계속 써버리면 계속 나가요. 그렇죠. 네,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의 비방을 조금만 알려드리자고 하면 네. 저도 이거 이제 예전에 선봉을 받은 건데요. 네. 이제 우리 이 노란 냄비, 네, 양은 냄비. 양은 냄비, 노란 양은 냄비요. 네. 양은 냄비가 네. 이렇게 카운터 위쪽 있잖아요. 네네. 그걸로 이제 끈을 매달아요. 네네네. 끈을 매달아서 네. 그렇게 해서 올려두면 그것 또한 장사집에는 비방이 된다고 해요. 아, 돈 투머서라. 나 그런 거 몇 군데 봤어. 아. 네. 그래요? 이렇게 한 거 봤어. 네. 막 이렇게 하면서. 끈을 제가 예전에 이제 네. 사업을 하시는 분 네. 너무 장사가 안 돼서 그렇게 비방을 해드리고 나서 네. 장사가 잘 된 집이 있어요. 와. 네네. 재물운이 재물이라는 게 진짜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도 안 될 때는 여기 선생님한테 가세요. 아, 그래도 안 되는 사람은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그럴 때는 네. 아, 그 선생님들하고 운운공운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네. 네. 아, 지금 뭐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뭐 지금 재벌 되시겠어요, 지금. 우리부터 됩시다. 네. 저는 여기서 좀 급하게 질문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네. 이 혹시 오신 분들 중에 네.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끝까지 고집부려서 안 한 거야. 맞아 맞아. 누구부터 할까요? 이건 좀 네 추천으로 가겠습니다. 추천으로? 재성공님이 네.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네. 맞습니다. 저는 좋은 남자 여자분이요. 결혼 날짜를 잡으러 오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정말 결혼 날짜가 안 나오고 결혼하면 흉년입니다. 그래서 아. 내가 다음에 결혼을 하세요. 너무 아. 저게 안 좋다고 안 나오고 정말 아니다 내가 또 이것까지 보여주면서 이렇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꼭 여탄맞이라는 걸 하고 가라. 예법에 어른한테 꼭 인사를 하고 가야지 네. 인간이 뭐가 잘났다고 너네만 밥 먹는 건 아니다 내가 네. 이렇게까지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결혼 날짜를 잡아가지고 갔습니다. 가고 나서 이제 그분이 안 오시니까 저는 이제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분이 6개월 만에 왔어요. 사주를 하나 또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그 말 속에 이 사람 올해 죽을 순데 이걸 왜 나한테 주는 거야? 내가 이제 이랬어요. 그랬더니 네. 어머니하고 왔는데 네. 딱 울면서 선생님 그때 선생님이 허락한 대로 진짜 내가 할 걸 안 했는데 신랑이 정말 나간 지 이틀 만에 자살했습니다. 웬일이야. 네, 정말 이런 거를 딱 듣는데 소름이 착 돋는 순간에 부침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제 입에서 부침개 달라고 막 전 달라고 네 전 달라고 네네네. 내가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 집 이제 딸 어머니죠. 네. 네, 어머니가 막 울더니 가만히 있더라고. 어머니는 이제 연세가 드셨으니까 네네네. 말을 안고 이제 따님이 막 울면서 자기 신랑이 정말 그 생일 때 전만 해주면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런 걸 해라. 인연이 돼서 나한테 하면 좋지만 어디 가서든 이걸 꼭 풀어줘라. 그래야 네가 좋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 아가씨가 왜 뭘 물어보러 왔는지가 더 저는 희열이었습니다. 뭔데요? 이제 6개월 동안 혼인신고를 안 한 겁니다.
안 했으니까 요 재산을 둘이가 이제 이렇게 시댁에서 얻어준 거예요. 얻어줬는데 이 시어머니가 자기 전세금을 자기를 준 건가 아니면 안 줄 건가를 물어보러 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옛법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가만히 있고 그 시댁의 처분만 바래라. 이렇단 말 저렇단 말 하지 마세요. 내가 이랬더니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연세가 드셨으니까 네. 맞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딸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런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아,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네. 말을 잘 들어야 돼. 뭐 얘기 들으니까 뭐 정말 네. 와 깜짝깜짝 놀랍니다. 네. 네, 정말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 혜인 선녀님? 네. 이제 저는 애동이잖아요. 근데 이제 유명하신 연예인의 사촌 누나였어요. 아. 네. 근데 이제 저는 연예인의 사촌 누나인지 모르고 이제 점을 보는데. 네. 엄마 몸 조심해 이런 거예요. 동자님이 실려서 네네네. 근데 그 얘기만 한 20번을 넘게 했어요. 그리고 3일 뒤에 유산이 됐다고 전화가 오고 나서 막 울길래 아기를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남편분께서 바람 피울 것 같다 했는데 3개월 뒤에 새벽에 네. 두들겨 맞아가지고 온몸에 멍이 들어서 쫓아온 거예요. 아, 그 여자분? 네. 정말 남편이 바람이 나가지고 와이프를 때리고 그러니까 울며 불며 이제 찾아온 거예요. 살려달라고. 그래가지고 말을 안 들었군요 또. 네, 그래서 이제 그분께서는 삼신벌전 풀어내고 네. 이제 잘 했는데 두 달 만에 다시 아기 가져서 사이가 좋아졌죠. 근데 네. 때리는 거 못 쓰는 건데. 네, 진짜 손찌검은 하셨더라고요. 아, 정말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네. 어쩜 이렇게 이야기가 드라마를 써야 돼. 그러게. 드라마를 찍어야 돼. 와, 우리 천명아님도 좀 얘기를 해주시죠. 아는 동생이 점을 보러 왔는데 네네. 그 동생이 교통사고로 와이프가 그 자리에서 죽었거든요. 교통사고로. 근데 그 와이프가 자꾸 망자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 분을 풀어줘야지 네. 네가 별 일이 없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와이프의 집안에 네. 한 사람이 잘못하면 칼에 맞을 것 같은 걸로 화경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왔어요. 허겁지겁 와가지고 동생이 여동생이 네네. 그 남자인데 너무나 남자가 스토커 같은 남자한테 네네. 정말 칼에 갔어요. 그러니까 그 집은 연달아네. 네, 연달아. 그래서 정말 무섭구나라는 걸 그때 느끼고 다시 제가 풀어주고 나서 지금은 그래도 잘 살아. 이런 또 일들이. 우리 또 박원순님. 저도 아는 지인의 한 분인데요. 네네. 제가 예전에 기도를 가는데 같이 이렇게 네. 동행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네. 같은 동생 입장에서 그냥 운전을 하고 따라오신 거거든요. 네. 따라오셨는데 동생이 따라오는 그 자리에 여자가 한 명이 자꾸 따라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데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되게 불쌍한 분이셨어요. 택시기사를 하면서 네. 불쌍한 분이신데 그래서 재물값만 달라. 결국은 그분이 이제 말씀을 안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급락사에 가셨는데요. 교통사고로. 사고가 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네. 그 집안에 사촌 동생인가 여자분이 이제 자살기가 있었는데 네. 이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떠나서 정말로 이제 굿이라는 이제 관점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다 뭐 아니다 기다 이렇게 말하기가 맞아요. 참 힘든 거예요. 그죠? 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정말 아니다. 꼭 해야 된다. 나쁘다는 거는 조금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나쁜 거 잘 맞춰요. 나쁜 거 모습인데 참 잘 맞추고 웬만하면 나쁘다 그러면 그 말 꼭 들으시고 뭐 건강 챙겨라 그러면 그 거기를 꼭 유념하시는 게 좋아요. 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도 이 선생님들의 네. 영감을 또 한번 네. 확인하는 순간이죠. 어떤 네. 시간이죠? 네. 지난 방송이 나가고 네네. 이제 스스로 스튜디오 사례자가 되시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네.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로 나가는 주소로 그 사연과 함께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난 회차에 이어서 이번에는 얼마나 특별한 사례자가 나오셨을지 기대되시죠? 네, 네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네, 이번 코너는요. 여기 나와주신 네 분 선생님이 점사가 얼마나 잘 보시나 여기 스튜디오에 저기 사례자 나와 있어요. 33이고요. 네. 네 그리고 이름은 송보명이라고 합니다.
33살이고 송보명씨. 네. 그 우리 선생님들의 영험함을 확인하기 위해서 네. 생년월일 말고는 아무 정보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먼저 선생님들의 점사 실력을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서 1단계로 가면을 쓰신 상태로 점사를 네. 봐주시고요. 그리고 2단계로 가면을 벗고 관상과 함께 점사를 봐주시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리얼이네. 우리 선생님들 좀 이제 좀 이렇게 좀 볼 수 있게 조금 시간을 좀 드렸고요. 네. 자,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이 좀 나고 얘기가 나올 게 있으면 먼저 재석국님부터 한번 네, 느낌만 좀 한번 네, 얘기해 예. 주시죠. 네. 지금 들어오시는 사회자를 보니까 네. 남자분이신데 네. 이제 여성스러우세요. 근데 저 양반이 원래는 관로, 그야말로 초등학교 선생님을 했으면 참 좋습니다. 네, 네. 이런 중고등학교 선생님 하기는 조금 그렇고 네.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잘 놀 수 있는 거, 글쓰기 이런 거, 네. 그림 그리고 이러는 거 네. 그런 거 하면 좋으셨는데 네. 만약에 관록을 안 잡수고 있으셨다 그러면 우리가 예술계 쪽, 연예계 쪽, 음악 이런 쪽으로 가셔야 되고 이제 미술도 예술계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가셔야 맞습니다. 네네. 처음 느낌은 지금 이렇다. 예, 예, 네. 맞습니다. 예. 우리 혜인 선녀님? 일단 제가 보기로는 얼굴도 모르고 이름만 듣고 보고 있는데 네. 저분한테는 신가물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다만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 감성을 업으로 삼으셔서 사람과 사람을 소통하는 일을 하셔야 명예가 따른다고 하세요. 근데 올해는 안정적이지를 못해요. 그 명예를 따르기 위해서 이동 중에 있는 운이시기 때문에 네. 지금은 좀 답답하다 하시더라도 네. 열심히 노력하시면 이름을 날리거나 명예가 따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다음은 천명암님. 이분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관록을 먹는 사주가 분명하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고집이 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일을 할 때 내 어떤 뚝심이라고 그러고 내가 뭘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네. 절대로 굽히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손해보는 경우가 참 많을 것 같고요. 올해는요. 사람으로 인해서 풍파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냥 지나갔다고 해도 올해 굉장히 많이 좀 힘든 수전이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자리를 못 잡는 형국이다. 그래서 변동수도 있고 이동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으로 해서 조심을 해야 되는데 네. 특히나 여자 복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 문제로 인해서 말로써 구설이 나서 많이 힘든 수전을 겪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풍파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슬기롭게 잘 판단하셔서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구나. 마지막으로 네. 우리 방울 신녀님. 네, 저도 비싸게 보고 있는데요. 네. 갈록을 먹어야 되는 것도 맞고 근데 예술적과 그런 것들이 또 많이 감성이 풍부하시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혼자의 트릭이라 하죠. 혼자에 갇혀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저는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아도 강하시고요. 네. 반면에 여성스럽기도 해요. 네. 근데 이제 여성스럽고 이제 여리긴 하시는데 내가 이거다 하는 건 또 굽히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틀에서 계속 갇혀서 있다 보면 외로움이라 그러잖아요. 네네네. 외로움이 많으실 것 같고 우리 여기 선생님 말씀처럼 여자의 덕이 없으세요. 여자의 덕이 없다 보니까 여자의 자리 마누라의 자리잖아요. 네. 여자의 자리가 없으시니까 최대한 이제 장가를 좀 늦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뭐 우리 뭐 가면을 쓰고 네네. 거의 뭐 이런 처음 느낌으로 봤는데도 굉장히 저 사례자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선생님들이 대단하신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가면을 벗고 네. 얼굴을 공개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관상을 보시면서 궁금하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사례자분은 네, 가면을 좀 벗어주십시오. 아, 저도 이제 어떻게 좀 생김이 생겼는데 전혀 다른 얼굴이에요. 잘생기셨습니다. 네, 망토도 벗으세요. 전혀 다른 느낌이에요, 또. 제가 생각했던 그 얼굴이 또 아닌데. 아니네요. 자, 일단 뭐 이걸 좀 망토하고 가면을 벗었으니까 네네. 화면 보시고 인사를 좀 한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그라피 하는 사람 송보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얼굴도 이제 공개가 네. 됐습니다. 자, 네. 또 다르게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요. 네. 우리 혜인 선녀님부터 한번 네. 제가 먼저 볼까요? 여자복이 없다라고 아까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첫 인연이 한 번은 흘러간 것 같아요. 그리고 5년 전에 심경의 변화가 크게 한번 있었던가 무슨 사건이나 뭐 이렇게 일들이 있었는지 그것도 이제는 저는 그렇게 느껴져서 네, 물어보고 네. 싶고 네.
집안에서 원하는 직업보다는 네. 보명 씨가 원하는 직업을 가져야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나오거든요. 아. 그래서 주변에서 부모님께서 뭐라고 하시던 내 주장대로 고집대로 아. 열심히 노력하시다 보면 성공하실 수 있으세요. 아. 아. 오, 예. 근데 네. 또 미소가 많이 띄었습니다. 와, 이거 몰라요. 이게 어떻게 될지. 네네. 네. 다음은 제조국님. 아, 네. 지금 관상을 보시니까 아까 이제 감 였을 때는 제가 몰라봤는데 지금 보니까 관상이 참 좋으세요. 어, 그래요? 아, 네. 지금보다는 내가 후복이 너무 좋으셔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 이제 내가 그런 일을 가지고 가시다가 피곤하시면 얼른 놓으시는 거. 잠시 빨리 쉬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내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가시면 본인이 몸이 자꾸 처지고 이렇게 늘어지고 피곤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피곤함이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그냥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서 피곤한 게 아니고 본인이 이제 타고 나면서부터의 이제 잔병 치레는 별로 없었겠지만 그래도 네. 우리가 그 똑같은 나이 33세에도 어떤 친구는 너무 건강하고 어떤 나는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피곤함을 느끼지? 네. 이런 거를 하시다 보면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얼른 쉬시고 네. 한 47을 넘으시면 정말 내가 아 나도 정말 이제 성공이라는 게 보이는구나라는 게 후덕에 오.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한 우물 지금 하시는 것 같고 힘들어도 그냥 가십시오. 아. 이제 그렇게 해야 성공을 하시고 아. 네, 우리 같이 이렇게 예민한 팔자, 우리 같은 요런 가물이세요. 네. 그렇지만 그거로 다 우리가 무당 무속인은 할 수 없으니까 네. 그런 자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승화시키면 정말 아... 네, 좋으실 겁니다. 아... 예, 행복 좋으, 네. 좋으십니다. 승화시키면 네. 된답니다. 네, 네. 네. 다음은 천명암님. 열심히 사시는 것도 좋고 전문적인 저만의 네. 나만의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갖고 가시는 게 분명한데요. 올해는 조금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요 분명 씨가 생각하시는 것만큼 순조롭게 잘 가지를 않으니 올해 올만 좀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올해 고생 잘 하시고 나면 네. 올해 동쪽에서 이쪽은 귀인이 뜨고 동쪽에서 분명히 좋은 일이 있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동쪽. 네, 동쪽을 네. 잘 생각하셔서 그쪽으로 이동을 하든 변동을 하시든 그쪽 길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음이 굉장히 여리신 분이에요. 네네. 정도 많고 여리신 분인데 강한 면이 있는 것 같지만 절대 강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린 마음을 인간으로 다친 마음을 많이 승화시키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아. 네, 그 다음은요. 방울신녀님. 네. 우리 선생님들과 의견이 약간은 비슷해요. 네, 비슷한데요. 관상적으로는 나쁘지는 않으시고요. 눈도 크시고 앞으로 이제 전진해서 나가는 어떤 그런 것들은 괜찮게 보이시는데 네. 여태까지는 굴곡은 많았다 그래요. 이제 어른들 이제 쉽게 말하면 어른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원하시는 직장은 아니라 그러시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우여곡절은 좀 많으셨다 그래요.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약간의 혼자에 갖고 있는 틀이 있어요. 네. 혼자에 갖고 있는 이 자아의 틀이 있다 보니까 네. 여기서 조금 벗어나셔야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가져보거든요. 네. 그러시려면 많은 소통이 필요하고 많은 생각이 필요하실 건데요. 혼자 생각하고 혼자 틀을 가지다 보니까 네. 쓸데없는 고집이라 그러잖아요. 그것만 조금 버리시면 저는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자, 건강으로 보면은 장이나 목이 조금 안 좋으실 것 같아요. 건강을 좀 보존하셔야 될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자, 선생님들 점사를 다 보셨는데요. 불명 씨. 네. 어떠셨어요? 저에게 딱 맞는 말씀들을 해주셔서 네. 네, 저한테 많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되게 공감이 많이 갔어요. 아, 그랬어요? 어떤 네, 참고도 되고요. 잘 맞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자아가 좀 강하다 고집. 보니까 네, 저만의 것을 고집하게 되고 네. 네, 그런 점이 좀 있어서 올해는 조금 그 틀을 좀 깨보고 싶습니다. 우리 그 혜인 선녀님께서 네. 뭐 우여곡절이 좀 있었다 이런 네. 얘기 좀 하셨는데 그건 네, 어떻게 맞았죠, 뭐. 어떻게 하세요? 네. 좀 우여곡절 좀 있으셨어요? 네. 어떠셨어요? 제가 좀 학창 시절부터 조금 이렇게 예. 네. 있었대요. 좀 우여곡절이 좀 있었어요. 아, 있었대요. 네. 저기 개인적인 이유로. 저 정확한 직업을 네. 지금 얘기 안 했는데 어떤 직업을 네, 하고 계십니까? 아, 저는 이제 캘리그라피라고 해서 네. 네. 그림 문자를 글씨를 네. 그림으로 만드는 거요? 예, 예. 캘리그라피스트를 하시기 전에는 또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으셨어요? 제가 캘리그라피 하기 전에는 이제
디자인 일을 하다가 네. 어쨌든 다 그쪽이네. 네. 예술 쪽으로 진짜 좋고. 우리 송보명 씨가 네네. 직업이 캘리그라피스트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작품을 좀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박수를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네, 이거는 제가 한 2년 전에 네. 이제 협회에서 그때 이제는 출품했던 예. 어떤 시를 시 한 대목을 제가 이렇게 네, 작품을 해봤고요. 네. 네, 다음 작품 한번 또 볼까요? 네. 네. 굉장히 그 느낌이 좀 새롭네요. 네. 네. 그리고 나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리고 여기다 이제 글씨를 작게 쓴 거 네. 보이시나요? 네, 네, 보여요. 네. 네.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송보명 씨가 네. 신들의 지혜 오신 그 기념으로 네. 신들의 지혜 캘리그라피로 직접 해주셨어요. 아,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번? 네, 좀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승승장구하게 네. 저희가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분 선생님들 오늘 신들의 지혜 사회에 함께해 주셨는데요. 오늘 신들의 지혜 함께해 주신 소감이랑 앞으로의 계획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혜인 선녀님. 일단 너무 설레었고요. 네. 떨렸고. 네. 저는 아직 애동 제자잖아요. 네. 앞으로 만날 인연들을 위해서 열심히 내공 쌓으러 산으로 바다로 기도 다니겠습니다. 좋은 말씀 멋지십니다. 산과 바다로. 네. 재석궁님. 네. 아, 예. 저희 이제 신들의 지혜를 이제 네. 이렇게 나와서 여러 선생님들 뵙고 이렇고 이제 이렇게 그야말로 이제 텔레비전이나 보시던 분을 만나니까 너무 반갑고요. 정말 우리가 이제 내가 무속인이라는 길을 가면서 네. 이렇게 이제 몇 번 이렇게 해봤지만 신들의 지혜 이런 제목처럼 네. 아 저도 이런 지혜로운 이제 죽는 날까지 무당으로 살다 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다 우리 천명아님 네. 아, 오늘 그냥 되게 긴장이 많이 됐었는데요. 네. 네. 이 길을 가면서 초심을 잃지 않는 제자가 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네. 또 너무나 무속에 대해서 모르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쵸. 신들의 지혜 방송을 보면서 그런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 제자들 노력하고 열심히 기도 많이 하고 사니까 그거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방우 신녀님. 네. 네. 방송이라는 걸 이렇게 처음 해보니까 네. 좀 신비롭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이런 맛의 방송을 하는갑다라는 네. 생각도 들고 그랬습니다. 네, 약간 중독될 것 같기도 하고 네네. 그냥 즐겁고 좋은 경험이었고요. 네네. 무속인이라고 요즘에는 사람들이 하대를 하는 그런 게 좀 많습니다. 네네. 토속 신앙이에요. 저희 무속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밝혀주기도 하고 아픔을 달래가는 그런 무속인들 네. 요즘 같이 이렇게 뭐 떠들썩한 방송도 많이 이렇게 그렇죠. 좀 안 좋은 소식도 많은데요. 네네. 이제는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네. 다 민속 우리 그냥 이렇게 예쁜 사람들끼리 네.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무속인 네. 같은 그냥 사람이에요. 저희들도요. 네. 그러니 네. 그냥 따사로운 눈빛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조금 더 진솔되게 진실하게 그렇게 같이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는 무속인이 되겠습니다. 아유 멋지십니다. 선글라스를 빼셔야 돼요, 시청자 여러분. 네. 네, 선생님들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네. 자, 신들의 지혜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인데 네. 벌써 4회가 끝이 나고 네. 앞으로 정말 얼마나 더 갈지 제가 너무 궁금한데 하정 씨, 얼마나 더 갈까요? 저는 마음 같아 저는 네. 딱 100회. 100회 좋다. 100회 좋아. 근데 지금 앞으로 또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소박하게 한 20회 생각해 봅니다. 20회. 아, 우리 백마장군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나야 뭐 끝까지 뭐 600회 뭐 1000회 1000회 뭐 어때요? 근데 뭐 나도 뭐 네. 하고 욕심을 들고서 한 20-30회. 20-30회. 네. 가자. 선생님들은 좀 어떻게 좀 뭐가 좀 떠오르십니까? 숫자가? 요요 몇 회 정도? 우리 뭐 혜인 선녀님. 네. 말을 네. 안 하시려고 그래요. 왜 저희 리얼로 막 질문해요. 왜 그러세요? 네. 네. 많이 가면 좋겠지만 네. 10회, 20회 정도 갈 것 같아요. 아, 10회, 20회. 네. 재석궁님, 네. 네. 네, 숫자가 보이죠? 그렇죠. 우리 무속방송이라는 게 정말 오래 가면 진짜 좋은 거죠. 그럼요. 예, 이게 토속신앙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데 네. 저도 한 12회는 넘을 것 같습니다. 12회. 네, 네. 천명아님. 네. 오래오래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네. 중간에 뭐 개편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개편이 한번 되면서 20회까지 하고 또 한번
개편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원 신부님 네. 숫자가 보이십니까? 몇 회 정도? 저도 뭐 한 1, 20회 정도 그냥 네네네네 여기 됩니까? 알겠습니다. 아 바람이 있다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거예요? 바람이 있다면 네 저는 중간에 뭐 개편 이거 필요 없습니다. 네네. 끝날 때 같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그랬으면 좋겠어요. 바뀌면 안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시청 너무 네.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다음에 또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